2020년 2월 27일 대두유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대두유의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좀처럼 반등 기회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선 29.49를 결국 붕괴시켰습니다. 붕괴시키고 오전장에 이제 하락을 조금씩 빠지고 있죠. 조금씩 빠지고 있는 이제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인데, 다음 지지선은 요 자리 29.16 자리입니다. 예. 여기서 일단 지지 시도가 들어갈 건데, 지지 시도가 있을 것 같지만, 여기서 빠지면, 여기서 붕괴되면서, 29, 일단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, 일단은 계속 하락하려는 힘이 좀더커 보입니다. 네. 일단은 반등의 기회를 엿보려면, 이 29.45를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으로 보이는데, 이 자리가 회복되면,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항선 29.78, 78 돌파 시도를 한 후, 돌파 시도를 한 뒤에, 이 200일 이평이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, 30.13까지. 이렇게 붕괴됐다, 이렇게 되돌아가는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29.49가 붕괴돼서 지금 현재는 29 붕괴 시도를 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, 다시 29.49가 확보된다면 30.13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대두유 매수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에겐 좀 힘든 대응이 되실 거라 예상되는데, 모쪼록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